자, 청룡이가 뒤에 19고요. 네. 스피킹 했어요, 이제는. 네. 뭐 어떤 거 배웠습니까?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오케이, 위치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Where is my robot? Where is my robot? 오케이, 그래서 my robot은 안방 길어봤자 뭐예요? My robot이요? 응, 안방 길어봤자. 안방 길어봤자. my robot은 안방 길어봤자 뭐 남자 한 명입니까? 아니요. 여자 한 명입니까? 아니요. 뭐 여러 개인가요? 그 아니요. 사람들이나 그것들인가요? 아니요. 에이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It. 그래. 헤이, 그래서 그거 어딨냐고 묻는 거죠. 야, 그거 어딨어, 그거. 그것은 어디 있니? 그거 뭐? 나의 로봇 말이야.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요거 지우고 요걸 써도 똑같은 거네. 헤이, 그래서 그것은 어디 있니? Where is it? Where is it?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It is It is. 얘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 이 동사는 뜻이 몇 가지가 있지? 두 가지 이다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 비동사인 is는 둘 중에 무슨 뜻이야? 있다. 그렇죠. 그래서 it is 하면 무슨 뜻이 될수 있어? 그것은 있다. 그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때쓸수 있겠죠. 이거 원래대로 되돌려서 My robot is 하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나의 로봇이 있다? 그래서 나의 로봇이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 로봇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 로봇이 있니? 라고 묻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이것도 누가 다 맞네요. 누가 내 로봇이 뭐 한다?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예, 그렇죠. 비동사죠. 그러니까 it is를 묻는 느낌 만들고 싶으면 뭐 만들면 된다? it is는 그것이 있다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 있다가 아니고 그것이 있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it is를 묻는 느낌 들도록 바꾸면 뭐가 돼요? Is it? 그래서 여기에 it is my robot이 있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네. 네. 그렇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 영어로 옵니다. 언제? When? 그렇죠. When이죠. 그 When?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어디, 어디로? Where? Where? 누구? 너 누구야? 그래, 뭐? Who are you? 하잖아. Who are you? 누구야? 그 다음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What? 얘는 또 뭐, 어떤이 되기도 해. 어떤 색? What color?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다음에, 어떤, 어떻게? How? 요거는 상태를 물을 때 쓰는 how고요. 이건 방법을 물어볼 때 쓰는 how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 와이가 왜죠? 왜? 그래서 when, where, who, what, how, why 이게 여섯 가지 질문인데 여기는 위치가 궁금하니까 그 중에 어디? I will. where is it, where is my robot? 왜? 자,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원래 너의 로봇은 어디 어디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의 로봇이라고 말하기 너무 귀찮잖아. 네. 그럼 그냥 너의 로봇 대신에 그것은 어디에 있다 해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에 안방 길어봤자 했어 안 했어?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It. It's on the box. It's on the box. It는 뭐의 줄임말이야?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무엇을 안만 길어봤자 해서 it으로 대신에 쓴 간단하게 쓴 거야? 그것.
어? 아, 이, 에?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냐고, 이거. 이거 그거 지우고 뭘 써도 상관없냐고. 많이 놀랐지. Your robot is on the box. 근데 your robot 남자야? 아니요. 여자야? 아니요. 여럿이야? 아니요. 나야? 아니요. 너야? 아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니까 이수 바꿔놨죠.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안만 길어봤자 안 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됐다? Your robot. Your robot is on the box. 이렇게 했어야 됐단 말이죠. 이거 지우고 이거 써도 되잖아. 너의 로봇. 너의 로봇은 상자 위에 있다는데 너의 로봇. 또 쓰기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뭐 써도 돼? It. 그거 아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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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네, 이거 뭐 이거 보고 뭐라 그래? 비동사. 비동사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이다. 있다인데 on the box의 뜻이 뭐야? on the box의 뜻이요? 어. 그 상자 위. 그 상자 위에. 그렇죠. 네. 그럼 그 상자 위에 이다야, 그 상자 위에 있다야. 뭐가 있다요. 어울려? 당연히 얘는 두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 뜻이 됐단 말이야. 네. 자, the box의 뜻은 뭐야? the box의 뜻이요? 응. 그 상자. 그 상자.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건. 그런데 여기다가 이걸 붙여놨어, 앞에다가. 네. 온더박스의 뜻은 뭐야? 온더박스의 뜻은 어. 그 상자 위. 그러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 어디. 어디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ere is my robot? Where is it? 했던 거죠. 아. Where is my robot? 아. 하고 뭐 똑같은 거예요. Where is it? Where is it? 뭐 있어? Where is my robot? 내 로봇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묻고 답하기. 아 참, 그 전에 하나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얘를 보고 무슨 씨라고 가르쳐줬죠? 앞제비 씨. 그렇죠, 앞제비 씨. 앞에, 이름 씨 앞에 놓는다고 해서 하다시야 앞에 놓는 거 아니야. 네. 어떤 시 앞에 놓는 것도 아니야. 네.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언제나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립니다.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is my... 아니, where is it? Where is my robot? Where is 아. it? 됐죠? 네. 됐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It's on the box. 네, 그래서 Where is my ball? Where is my ball? Where is my ball? My ball. 안만 길어봤자 It. 네, 그것이 어딨냐고 계속 묻고 있죠. 네. 됐습니까? Where is it? Where is my ball? 네,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Your ball 할 필요가 없어요. 없죠.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네. 대답이 어떻게 됐다? It's in the box. It's in the box. 자, 이거에서는 앞제비 씨 on이 무슨 뜻이고 in이 무슨 뜻이고 또 you로 시작하는 걔가 무슨 뜻이고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상자 안에 있으니까 어. 어디에 상자 안에니까 on이 아니고 이번엔 in이 in. 됐죠. 자, 계속해서 Where is my umbrella? 네, where is my umbrella? Where is my umbrella? 네, my umbrella. 한번 길어봤자 it. 그거 어딨냐고 계속 하고 있죠. 네. 어? 잠시만요. 네, 그랬더니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합니다. It's beside the box. 자, beside 좀 길지만 얘도 무슨 시다? 앞제비 시. 앞제비 시다. 무슨 뜻이다? 뭐뭐의 배. 옆에 뭐뭐 안에는 뭐였어요? 뭐뭐 안에는 in이요. 뭐뭐 위에는 on. on. 근데 on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네. 벽에 붙어 있는 것도 on이라 그래.
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붙어 있는 것도 온이야. 네. 그러니까 온은 위에가 아니고 사실은 뭔가에 붙어 있는 이란 뜻이고요. 온의 뜻은 접촉되어 있는 이 뜻이야 원래는. 네. 됐습니까? 네. 만약에 둥실둥실 이렇게 떠 있으면 이거는 앞제비시 over를 써야 돼. over. 네. over. over라는 앞제비시겠어. 아직 네가 못 만나봤지. 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다 했네요. 아. 자, 그러면 상자 밑에 있으면 뭐라 그래? 상자 밑에 있으면요? 어. behind. 그것은 있다. 상자 밑에. 밑에요. 응. It's under the box. Under the box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말하기 아주 잘했고요. 그럼 스미시움. behind가 아니지. beside, behind, in, on, under. 하나 틀렸네요. 아. 단어에 하나 틀렸고, Where's my robot? It's on the box. Where's my ball? It's in the box. Where's my umbrella? It's beside the box. 오케이, 문장은 틀린 거 하나도 없네요. 아.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많이 향상되어 보고 있습니다.